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대표이고, 현재 유튜브 클쌤홈트라는 채널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국제공인 필라테스 강사이고요. 2017년부터 엄마의 꿈방이라는 곳에서 엄마들 운동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한 가지 프로젝트로 저희가 꾸준히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를 오, 또 네네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럼 엄마들의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는 뭐 엄마들 대상으로 해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는 걸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네네. 그 기간 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모여서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네. 때마다 같이 맞춰서 만나서 짠! 오, 하고 야.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게 있어요. 되게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데 네. 굉장히 또, 겁내하시기도 아, 그쵸, 예, 하시고, 그쵸, 네, 예. 근데 확실히 엄마분들이 딱 네. 하자 이러면 끝까지 또 하시는 그게 있어서 많이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 오늘 이제 오신 거는 이제 그 다이어트 책 쓰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이어트 이력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다이어트 경력은 저는 모태 뚱뚱, 모태 통통으로 태어났어요. 어쨌든 제가 말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통통하게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좀 통통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통통하구나 이거를 느끼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다이어트를 뭐한 번, 두번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늪에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독까지 가게 되고 이제 정말 책에 있는 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이제 제가 다시는 요요를 안 겪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찌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뺄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보니까 제가 그때도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는데 뱃살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옛날 다이어트 하던 생각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5년을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다이어트 그 제목인 엄마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책의 약간 그 핵심 주제가 그거겠네요. 엄마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맞아요. 아, 네, 오늘 그럼 그 얘기를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까 뭐좀 통통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뚱뚱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몸매가 좋아진 건지, 네. 아니면은 원래부터 정말 좋으신 분인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어떠셨던 거예요? 저는 키가 지금 뭐 아기 때는 더 작았지만 제 키가 158이고 이제 임신했을 때 막달 체중이 66kg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쟀을 때 65kg였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면 배가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저 이제 그냥 65kg보다는 말랐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좀 적죠. 근데 158에 이제 65kg가 막 몸에 퍼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는 사실 재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몇 킬로까지 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 그 통통이라고 왜 표현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네, 뚱뚱은 아닌데 항상 통통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고 한 10년 전 후부터는 이제 요즘 다이어트는 잘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회원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있죠. 뭐, 선생님, 간헐적 다이어트 어때요? 뭐, 이런 거 그쵸, 어때요? 그쵸, 하면은 제 몸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야지 피드백을 드릴 수 그쵸,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는 해봤지만, 예전 나오는 유행하는 모든 다이어트는 다 해봤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시작한 거는 레몬물 다이어트였어요. 레몬물은 레몬 디톡스랑 다른 건가요? 요즘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요즘은 이렇게 포나 아니면
빠르게 그러니까 네.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쵸. 네. 예전에는 아, 직접 레몬을 네. 아. 레몬을 슬라이스를 네. 해서 네. 물 2리터에 레몬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굶고 네. 3일 동안 굶고 레몬만 먹는 거예요. 네,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신세계를 맛봤죠. 이야. 아, 얼마나 잘 빠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그게 네. 처음에 빠지고 나니까 3일 하고 네. 이제 뭐 한 달 있다가도 네. 하고 네. 뭐 이게 뭐 갑자기 또 3주로 줄고 2주로 오. 줄고 이랬거든요. 오.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정말 한 3, 4kg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레몬물 다이어트가 첫 번째였고 또 다른 것들 어떤 것들 해보셨나요? 카복시 테라피라고 해서 네.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네, 처음 네,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어떤 공기를 이렇게 네. 몸속에 주사로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막 서로 붙어 있거든요. 네. 지방 덩어리들이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네. 벌려주는 거예요. 걔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좀 배출이 쉽게끔 뭐 그런 것도 해봤고 네. 또 한약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식욕 억제제 네. 같은 것도 먹어봤고. 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네. 뭐 변비약도 막 계속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네. 파란색 뭐 요런 색깔이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맞아요, 막 맞아요. 파란색만 네. 막 계속 파란색 먹고. 그릇에 음식 먹으라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먹기 전에 네. 이제 핸드폰 뭐 이런 거 보고 먹고 그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네. 이제 다이어트랑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그 다이어트들에서 한번 효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 한약 다이어트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한약 다이어트는 일단은 그 내가 이제 좀 살을 빼야겠다 해서 한의원에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한의원에 네. 살을 빼야겠다고 네. 갔다기보다 네. 길을 걸어가는데 네. 막 다이어트 한의원 광고였군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막 큰 글씨로 네네. 비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다이어트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한약 먹듯이 먹었어요. 네, 근데 네. 한 이틀도 안 됐죠. 하루 네, 만에 식욕 싹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없애주는 약이군요, 한약이. 그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의원도 이제 뭐 체질별로 뭐 이런 식으로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네. 또 포커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순환을 시켜주는 약을 더 넣어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먹어봤던 거는 네. 다 식욕 억제제가 좀 들어가 있었던 약이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한약 먹었더니 정말 식욕이 사라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말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해봤을 때 네. 2개월에 네. 7kg까지 감량이 되더라고요. 2개월에 7kg라는 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안 네.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수없이 많이 다이어트를 해본 입장에서 2개월에 7kg가 빠진다는 거는 네.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말 효과가 많죠. 생각해보시면 네. 이제 다이어트는 여성분들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시청을 더 많이 그쵸?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뭐 70kg, 68kg 네. 후반대 뭐 요 정도에서 40 중반이 네.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65kg다. 그러면 50kg, 50 중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50kg라면 40대 중반, 중후반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볼륨감이나 많이 차이가 나죠. 진짜. 네. 55kg에서 7kg 빠지면 48kg 되는 거니까.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지속되지 못했다. 네, 맞아요. 왜 그랬나요? 일단은 식욕 억제제는 네. 제가 그때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식욕 억제제는 신경을 좀 조절해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좀 동반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먹자마자 손떨림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입마름도 되게 심했었고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럼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한약도 이제 그 식욕 억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캡슐 형태로 된 맞아요. 식욕 억제 많잖아요. 네. 그거는 한약에 차이도가 좀 있나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네. 제가 먹은 한약 다이어트가 네. 그게 더 식욕 억제 효과가 더 빨랐었어요. 네,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딱 두 달치씩 받아서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네. 먹었던 거는 한 네. 100일 정도 약이었어요. 근데 100일을 다 못 채웠어요, 제가. 아, 부작용 때문에? 네. 사실 7kg가 2개월에 7kg를 딱 보니까 네. 더 먹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막 그쵸. 40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네. 싶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는데 끝까지 해보고 싶었고 할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2개월 정도 되니까 막 손 떨리고 다리가 막 후두루두 떨리고 심장 소리가 귀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는 대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가는데 쓰러졌어요. 제가 가다가 길을 걷다가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주변 분들 부축 받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는 다이어트에 완전 홀릭이었는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한약 먹는 건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고 아, 저체중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약해서 쓰러졌다. 그래서 밥을 먹어라. 근데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저체중이라는 내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더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됐는데. 딱 일어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눈이 실명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났고 그때 막 이렇게 정신도 막 없고 우울증도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약을 끊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이거를 한약을 드시면서 밥도 그냥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예 한약만 드신 거예요? 같이 먹었죠. 같이 먹었는데 지금처럼 저는 지금 규칙적으로 식사를 굉장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먹는 날은 이제 한 끼 거르는 날은 다른 걸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내 몸의 본능에 따랐어요. 아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맞아요. 안 먹고 그래서 식욕 억제를 먹고 배가 안 고파 그러면 하루 반도 굶고 하루 반을 굶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식욕 억제제 먹기 전에는 토마토 뭐 큰 거 한 개 반 먹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먹는데도 약을 먹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 사라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야, 약이 효과가 크네요, 진짜 이거. 근데 요즘 한약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않아서.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한약을 이제 더 이상 안 드시고 다시 요요가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뭐 레몬 다이어트, 뭐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시도해봤겠습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다른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몬물 하고 또 찌고 또 뭐 컬러 해도 또 찌고 한약해도 또 찌니까 이제 계속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한약했을 때 2개월에 7kg가 감량됐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7kg 다시 다 찐 건 거예요? 아니면 뭐 한 5kg가 찐 건 거예요? 아니면 9kg, 뭐 10kg가 찐 건가요? 제가 한약을 한 번만 해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원래 체중으로 그러니까 한약 다이어트를 하기 전으로 돌아갔고 평상시에 그 유지되던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더 찌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시고 지방 흡입 시술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네, 너무 신랄하게 지금 질문이 맞아요. 아, 그 지방 흡입 시술 뭐 저는 약간 그 이런 뭐 자르고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웬만한 용기 갖고 되나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일단 저는 그 지식을 몰라가지고 말 그대로 보면은 지방 흡입 시술이잖아요. 그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빨아들여서 빼는 건가요, 이게? 네, 맞아요. 지방을 몸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석션 같은 걸로 해서 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분들께서는 우리가 몸에 가진 체지방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아비만 같은 경우는 이 체지방의 양이 이 개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는 줄어들기만 하고 개수가 빠지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지방 흡입을 하면 그거를 빼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를 줄여주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혹했죠, 제가. 하지만 그럼, 다시 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방 흡입술을 이제 뭐 알아보셨을 때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뭐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이 좀 검색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기 전에 좀 고민했던 건 없으셨어요? 네, 많이 고민됐어요. 그때도 굉장히 예전이긴 하지만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봤던 거는 뭐 이제 수술하다가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거나 마취할 때 이제 의료사고가 일어난다고 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지방흡입 한 곳에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요요가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었죠.
아니 그 요요가 오는 거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절대적인 수가 줄어드는 건데 네. 왜 요요가 오죠? 그러게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다시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호흡 수술을 하고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딱 빼고 끝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살이 제 예상보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럼 많은 분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빠졌어? 딱 하시고 직후에? 직후에는 네. 붓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체중이 딱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뺐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해봤자 네. 뭐 1.5, 2kg, 2kg가 최대였고 네네. 그리고 좀 붓기가 빠지고 네. 이제 식욕 억제제도 좀 먹고 약도 네. 먹으면서 네. 최대 4kg 정도까지 지방흡입술을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네. 최대 4kg 정도? 아, 한약만 못하네요. 네. 한약만 7kg 뺐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 그거 이제 뭐 하시고 나서 뭐 부작용은 없으셨어요? 네, 부작용은 제가 이제 이런 허벅지 같은데 네네. 피부 감각이 굉장히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얼한 느낌이 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함은 네.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아,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만약에 지방흡입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작가님이 뭐 시간을 되돌린다. 이 네. 지방흡입술이라는 방식을 다시 해보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제 안 한다예요? 어떤 입장이에요? 아 이거 너무 예리한 질문이세요. 제가 네. 책에도 나와있지만 네. 임신하고 뱃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심지어 저도 네. 아 진짜 지방흡입술 다시 해야 되나 그 고민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너무 네. 컴플렉스이신 분들이라면 네. 정말 정말 빼도 네. 안 된다면 네. 정말 잘하고 안전한 네. 곳에서 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네. 꼭 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끝까지 다이어트를 네.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식이라든지 운동에 이런 거를 네, 해보시고 네.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지방흡입술을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강한 뭐 이제 식이나 운동을 네. 귀찮아서 지방흡입술 할 거야 하면은 제가 그랬듯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다 해봤는데도 여기가 너무 처지거나 네네. 또 컴플렉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너무 컴플렉스라면 네. 그렇게 했을 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쉽게 하실 네. 거는 아니다. 네. 이제 그 지방흡입술을 하시고 나고 한 게 이제 윗밴드 수술인가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흡입술 하고 이제 네. 다시 요요가 오고 또 다른 네.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어요. 네, 이제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뭐 그냥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과일 다이어트 네, 해보고 네, 덴마크 다이어트 네, 뭐 네, 네, 맞아. 이런 자잘한 다이어트를 네. 맞아요.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뭐 고기만 먹는 네, 그런 거. 네, 네, 황제 다이어트. 네, 황제 다이어트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자잘하게 하다가 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때도 제가 요가 강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더 이제 요가 강사는 좀 예. 말라야 그쵸. 된다라는 예, 그 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회원분들 앞에 서기가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요가 강사를. 오, 네네. 그래서 그냥 사무직으로 네. 취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랬는데 체중이 그때 막 65kg, 66kg 막 네. 하니까 이제 조바심도 나고 그쵸. 더 찌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를 진짜 저처럼 많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 진짜 자꾸 내 식욕을 절제 못하니까 네. 내 위 없애버리고 싶다 그 생각까지 가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알았다가 네. 위밴드 수술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 네. 위밴드 수술이라는 건 위를 잘라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 절제술이 있고요. 네. 위밴드 수술이 있는데 네. 위 절제술은 정말 네. 개복을 해서 네.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고요. 네. 위밴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위의 일부를 네. 우리가 휴가지에 가면 튜브 있잖아요. 네. 공기를 불어넣잖아요. 네. 그렇게 식염수를 넣을 수 있는 네. 이 튜브 같은 걸로 위를 채워넣는 거군요. 아니요, 묶게 돼요. 위 상부를. 아, 네. 그러면은 눌리겠죠, 위가? 맞아요? 위가 있으면 이렇게 네.
약간 묶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역류하거나 아. 그리고 제 채널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제 왼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게 그 거기로 주사기를 해서 네. 이제 위 식염수의 양을 조절하는 아. 네, 그런 수술이에요. 그 효과가 네. 어땠어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네. 제가 다른 다이어트를 해봤을 네. 때는 네. 식욕 억제제나 뭐 한약 같은 거는 신경계 네. 쪽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좀 들어있어서 네.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적인 네.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거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돼요. 왜요? 잘 못 먹으니까 아. 이제 만나면 커피라도 먹고 하는데 자꾸 역류하고 막 하게 되니까 네. 사회활동도 못 하게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어쨌건 그 제거할 거 아니에요? 계속 대고 다니는 건가요? 이게? 네, 계속 갖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작가님은 지금은? 네, 저는 지금 네. 제거를 한 상태고 네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네네. 제가 리밴드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 의료사고를 의료사고죠. 겪게 됐어요. 의료사고. 부작용이 네. 아니고 의료사고죠. 네, 네. 의료사고를 네. 겪게 네.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몇 달간 있게 되고 이렇게 의료사고 겪으면서 폐기용 뭐 이런 네. 것들이 막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대학교 때 네.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을 때 체중이 55kg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5년 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손떨림도 있고 네. 일반 사람의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걸 다 겪고 의료소송까지 겪었는데 네. 그때 체중이 56kg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그쵸, 네. 이렇게 55kg의 네. 즐거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홀립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네. 점점 제가 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홀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작가님이 그 목표로 하는 그 몸무게가 있으신 건가요? 나는 이게 몸무게 도달하면 다이어트를 안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있었어요. 네. 56kg, 뭐 55kg 였을 때는 제 키가 158이니까 네. 48kg만 가도 너무 좋겠다 했는데 식욕 억제제 먹고 뭐 하고 했을 때 47kg를 가니까 네. 제 몸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3kg 되고 싶다.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식욕 억제제를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목표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만 네. 지금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눈바디라고 해서 네, 그쵸. 알고 예, 계시나요? 예, 눈바디. 네, 네. 그래서 네, 체중보다는 눈바디라고 네, 해서 네. 눈으로 보이는 네. 제 바디 컨디션을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숫자보다는 이제 보이는 이제 비주얼 핏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막 제가 했던 것보다 마지노선을 막 너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운동하고 좀 식이 조절도 더 하고 하지만 네. 눈바디를 더 많이 보고 있죠.